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2022년 5월 8일 정확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 좀 특별한 주일 같은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시고 자녀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샬롬의 복을 주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보좌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강건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서 싸우니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환경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 넘어 산일 경우가 왜 이리 많은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산 넘어 산 같은 그의 인생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형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길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그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목적지 하란에 무사히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만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결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7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잔치를 하는데 라반이 장인이 야곱을 속여서 맏딸 레아를 라헬 대신에 준 겁니다. 당시 관습상 신랑과 신부는 낮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신부가 라헬이 아닌 채 라헬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 채 첫날 밤을 보내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를 속였냐며 라반에게 항의를 하죠. 그때 라반은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말하면서 일단 결혼잔치 일주일을 채우라고 그런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자기를 위하여 7년 동안 더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과적으로 야곱은 레아를 얻기 위하여 7년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모두 14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대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첫 아들을 출산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야, 이제 내가 장남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소망하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으면서 라헬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남편 야곱을 통해서 채우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뜻의 유다로 지은 겁니다. 그렇게 언니 레아가 네 명의 아들들을 낳는 동안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은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자식을 낳게 하라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데 말이죠. 언니를 시기한 라헬은 당시 세상의 방식인 대리모를 통하여 아들을 얻어냅니다.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레아도 자기 시녀를 통하여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까지 경쟁하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무한 경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언니보다 예쁜 외모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는 라헬,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녀들의 시기 질투는 출산 경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많아지는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출산 경쟁을 하는 동안에 야곱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일만 했어요. 남편들이요, 그냥 일만 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돌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세월 속에서 야곱은 단 한 명의 이름도 자기가 지은 적이 없어요. 다 아내들이 지었죠. 뭘 보여줍니까? 가정을 야곱이 돌보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바깥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라엘을 생각하셔서 그녀가 아들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고향 땅을 떠난 야곱, 적어도 14년 이상을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제서야 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웬걸요?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덕분에 자기가 복받은 것을 라반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며 야곱더러 정하라고 말하죠.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얼룩이나 점 있는 양과 검은 양, 얼룩이나 점 있는 염소를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자들의 평균 임금이 그들이 돌보고 있는 짐승의 20% 정도였는데 얼룩이나 점 있는 그 검은 양들이 20%보다 훨씬 낮게 태어나겠죠.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하고 난 다음에 라반의 행동이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얼룩 있거나 점이 있는 양들은, 염소들은 다 아들들한테 맡겨서 야곱이 돌보는 가축들보다 3일길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섞이지 않도록 수를 쓴 거죠. 야곱에게 요만큼도 더 줄 마음이 라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매우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아, 저 XX 막 욕을 해가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 응?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 자식이 배를 불려놨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눈치를 보니까 얼굴빛이 전과 달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라반이 아, 잘 갔네, 한 게 아니라 추격대를 꾸려서 일주일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때 야곱을 라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야곱을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별말 하지 말아라. 경고하신 거죠. 그때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향에 가고 있는 중에 장인한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장인이 행색이 뭔가 수상합니다.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너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야곱은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요 서로 헤어집니다. 라반이라는 큰 산을 야곱이 은혜로 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피해왔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 야곱의 마음을 쿵당쿵당쿵당하게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죽일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야곱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이란 뜻은요, 단어는요, 군대, 무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무엇을 언급하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의 한 진영, 야곱의 일가 한 진영에서 복수형으로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아멘.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뭐가 이뻐 보여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한 살펴주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호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에게 자기 사자를 보냅니다. 형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형 에서를 내 주로 부르면서 자기를 그의 종으로 낮춰 부르면서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알려줍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오해할까 봐 이 자식이 아버지 유산을 탐내어 오는 건가? 라는 에서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다른 뜻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더러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절망적이었어요. 아, 야곱 어르신, 아, 나 어르신의 형님께도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야곱도 내심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이번에도 앞서서 에서 형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야곱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당신의 형님이 4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오고 있나이다. 400명의 부하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공포에 질렸을까요?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야곱은 에서가 자기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상황을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떼를 나누어가지고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는 그나마 피할 시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최악의 순간을 야곱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마하나임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의 군대가 더 가깝게 야곱에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야곱은 도우심을 청합니다. 야곱은 그의 기도에서 과거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의 자기를 있게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자신을 형 에서의 돈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두려운 내면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먼저 내 상황을 살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돌보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는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교단에 지방에 임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 모임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오상 병점 신방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라헬과 레아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았습니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듬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입니다. 나무 끝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인간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인간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냉혹한 세상에서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으세요. 고향에서 도망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속임수의 고수였지만 속임수의 최고수인 라반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소처럼 일만 해야 했던 야곱이 일가를 이루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조용히 고향을 향해 도망치듯 떠난 야곱을 라반이 잡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갔을 때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돌아올 때에 야곱을 잡으러 온 사람의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산책을 나갈 때 어린 아이가 자기 혼자 걷겠다고 말할 때 부모님이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미리 살펴보고 돌멩이가 있으면 좀 치워주고 부딪히고 있으면 미리 막아주는 것처럼 모서리에 머리 찔까봐 미리 손으로 그 모서리를 붙잡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앞서 손을 내밀어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라반의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고 담대한 신앙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문제의 산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베델에서 야곱이 고향을 도망치듯 떠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부른 하나님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이며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며 자기 하나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찾았습니다. 야곱은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전에 지팡이만 달랑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대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에서를 만날 때 그들은 뜨거운 회우를 합니다. 야곱을 만난 에서는 그를 용수의 포옹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펑펑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싹 풀리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문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건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야곱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고향을 떠난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서 뭔가 성공했는데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자녀들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여전히 의지합니다. 세상의 험한 구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과 성숙의 길이 있다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신 것은 초보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염려에 사니, 어떤 두려움에 사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나를 괴로운 누군가 때문에 삶의 무게에 눌려 계십니까? 하나님께 고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여 한 번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